섬유선종이다? 그러면 맘모툼을 해도 되냐? 거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섬유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얼핏 섬유선종인데 맘모툼으로 제거를 하재요. 제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과연 맘모툼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맘모툼이라는 거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혹을 제거하는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바늘로 찔러서 이 혹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혹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수술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비급여다 보니까 요즘에 유방외과나 유방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좀 무분별하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선종은 기본적으로 제거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제거를 권유를 받아요. 그러면 과연 섬유선종인데 맘모툼을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섬유선종이 있다? 근데 맘모툼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조금 맘모툼보다는 수술이 좋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너무 유두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특히 결혼을 안 한 젊은 여성에서는 맘모툼 같은 경우는 딱 혹만 이렇게 싹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주변의 정상 조직 일부분이 같이 제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두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메인 유관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모유수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유두 모양을 지탱해주는 쿠퍼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유두가 함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혹만 딱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거는 맘모툼보다는 수술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유선종이 유두 바로 근처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맘모툼을 고집하지 마시고 수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흉터도 유륜 따라서 넣어드리면 별로 그렇게 티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위치 같은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수술과 거의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섬유선종이다? 그러면 맘모툼을 해도 되냐? 거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선종은 유방암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섬유선종이 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초음파 소견상에서는 너무 이건 유방암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직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나왔다고?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럴 때가 아닌 다음에는 섬유선종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섬유선종은 맘모툼을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크거나 또는 본인이 제거를 하고 싶을 때 수술은 흉터가 많이 남으니까 맘모툼으로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른 섬유선종은 가끔씩 이게 섬유선종이 아닌 엽상종양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엽상종양은 섬유선종이랑 초음파 소견도 거의 비슷하고 조직검사 소견도 거의 비슷하고 세포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한두 달 만에 막 두 배씩 커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양성 엽상종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성 엽상종양으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조금 엽상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섬유선종이라 할지라도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맘모툼으로 제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얘기 듣기로는 혹이 너무 크면 맘모툼으로 제거 못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물론 유방이 너무 작고 유두 근처에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아주 커도 맘모툼으로 다 깨끗이 제거해요. 예전 영상에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0cm 넘는 섬유선종도 몇 번 떼어봤고 5cm 넘는 섬유선종도 심심치 않게 떼고 있습니다. 맘모툼으로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섬유선종일 때 만모통을 해야 되냐? 사실 개개인별로 너무 달라요. 나이도 따져봐야 되고 초음파 소견도 따져봐야 되고 크기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크기가 너무 크거나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제거를 하고 싶을 때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섬유선종을 만모톰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서 만모톰으로 해도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